사람이 나를 찾을 수도 없고, 내가 쉽게 돌아갈 수도 없는 곳으로 떠나야 되겠다. 생각해보면 그것밖에 살 길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떠날 때는 그냥 내 삶이 싫어서, 아, 환경을 바꾸면 뭔가 삶이 달라질 것 같아서 제주도로 왔는데, 이렇게 도망치듯이 왔잖아요. 진짜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끝으로 왔는데, 여기에서 더 무너지면 이제 어디로 도망칠 건가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. 힘든 시간을 지나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섬이 있는 것 같아요. 그 섬에서 자신을 만나고 자신의 삶을 찾고 또 자신의 이야기가 있고. 난 사실은 내 자신을 참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거든. 근데 내가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맞아. 더 이상 내가 갈 곳은 없고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도 알았고 지금 내가 여기를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고 그래서 오늘도 나를 사랑하게 된것 같아.